제5호와 6호 태풍 두 개가 잇따라 한반도 부근을 지나가 오늘과 내일 2일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남쪽을 지나간 5호 태풍 송다는 오늘 중국 동남쪽 290km 지점을 풍속이 크게 떨어진 초속 13m 속도로 통과하며 오늘 중으로 열대 저압부로 변질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에서 발생한 6호 태풍 트라세도 오늘 1일 낮 12시께 제주도 남서쪽 140km까지 근접했지만 초속 13m로 풍속이 줄어들며 사실상 소멸 상태입니다. 문제는 두 개의 세력이 다행히 크게 위축은 되었다 하더라도 열대 저압부로 강한 비를 몰고 올 것이고 또한 이들 태풍이 몰고 온 고온 다습한 대기의 영향으로 오늘 8월 1일과 내일 8월 2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열대 저압부란 이 풍속이 빠르지 않아서 태풍이 되지 못한 자연 현상을 뜻합니다. 한편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 수는 1개에서 3개 정도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영향으로 올해도 빠르고 경로를 알 수 없는 태풍이 올 가능성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태풍 발생 횟수는 줄거나 유지될 예정이나 북서태평양에서 매우 강한 태풍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빨리 태풍이 찾아왔지만 현재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부지역 기준 장마가 끝난 지난달 24일까지 총 398.6mm의 비가 내렸으며 평년 강수량 378.3mm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치입니다. 5호와 6호 태풍에 대하여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5호 태풍에 이어 6호 태풍 트라세도 열대 저압부로 변질이 되면서 앞으로 경기 북부에 최고 10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로도 20에서 70mm 안팎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서도 5에서 40mm 안팎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간은 이 남해안은 오늘 8월 1일 오후 동안이고 이 중부지방은 내일 8월 2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씩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비는 8월 3일 수요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